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힘입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4편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원수의 화살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쏘아대는 거짓과 조롱, 죄책감과 낙심, 우울과 유혹의 화살을 우리의 힘과 능력, 생각과 판단으로 막아서거나 나서지 않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영혼의 주권자여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참과 진리의 말씀과 주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힘입어 이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삶의 모든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여호야김 왕 제위 4년에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 그동안 남유다가 행하였던 불신앙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한 죄와 악으로 노염과 분노를 크게 품으셨다. 그렇지만 속히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치 않으시고 행하시며 또 죄를 돌이키도록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길이 참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과거를 묻기보다 현재 죄를 회개하고 오늘과 내일 회복되고 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패망 직전에 유다의 왕과 모든 백성들, 어떤 의와 회생 가능한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과거의 모든 죄들을 소급하여 추궁하시고 그것 하나하나를 되돌이켜 놓아야 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담고 예고하고 있지만 그 정하신 대로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그 죄를 멈추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과 내일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한 전환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회복 가능함을 보여주시고 일어서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악한 왕이라고 손을 꼽을 때에 1위라고 할 수 있는 왕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때에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하였습니다. 그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흘러서 그 아들 아몬과 손자인 요시아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들이 그 죄에서 그 영향에서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즉시로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거룩한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힘쓴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요시아 왕을 거론하심은 세상에 그 어떤 낙심되고 어두운 일이 또 어두운 힘과 역사가 그들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겸손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서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금을 당하여서 그가 전면에 나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 백성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대신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백성의 회복과 회개, 새로움을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과 회복하시는 일을 머뭇거리시거나 뒷전으로 미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이 죄에 오염되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리시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리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죄들을 떨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계속해서 병들게 살아갔고 미래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본다면 두 인물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즉시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동안 죄로 병들고 무너졌던 지난날의 삶들을 회개하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삶과 나라를 이루려고 결연하게 결단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친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된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일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도려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모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은 심판을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회초리를 드는 것인데 당시 바벨론을 통해서 침공을 받게 하시고 나라가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런 하나님의 특정한 사인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 왕이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의 말씀, 여호야김 왕 제5년 아홉째 달에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것은 겉모습은 회개를 이루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 중심을 돌이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로 마음을 찢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9째 달이 지난 후에야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정세가 위급하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형식적인 금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백성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회복의 길로 나오지 않고 헛된 생각과 습관에 사로잡혀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새로운 길,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려 하기보다도 여호야김 왕의 길로 우리가 그 길을 정하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유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바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앞세워야 할 것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회개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의 원함을 앞세우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상황으로 보게 하심에도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회개하고 주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붙잡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이하의 말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두 번째,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을 품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연로하신 수도사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후배 수도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죄와 유혹, 혼란케 하는 사단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래 어떻게 승리를 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연로하신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사단과 씨름하고 있지는 않네.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도록 하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믿음의 삶과 씨름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권하심이 일어날 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그럴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찢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겸손으로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옛 생각과 경험, 성품과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더욱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과거나 현재의 어떤 문제를 머리에 이고 고민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현재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순종시키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과 순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문제를 오늘 끌어다 놓고 당시에도 지금에도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게 하고 그것에 모든 힘을 쏟고 그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재와 미래를 건강하고 옳고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건망증이 생겨서 좋은 기억도 잊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약함과 사단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수십 년이 흘렀어도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일과 말은 절대 잊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붙잡도록 하고 그것에 붙잡혀 살도록 합니다. 그것에 소중한 오늘과 미래의 삶을 힘을 잃게 만들고 시들시들 병든 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예전에 이랬지? 내가 그때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모양이야. 당신은 항상 왜 그 모양이지? 이런 말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 속에는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한편에선 오늘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분별하고 그 죄들을 회개하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이 환경과 사람들이 생각날 때 그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로마서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과 자유함을 그 순간마다 그 자리마다 선포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고 주 앞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와 여호야김 왕 시대를 비교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과연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리석게도 여호야김 왕과 같이 그런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가고자 했다면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요시야 왕과 같은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요시아의 길로 나아가 죄와 악을 벗어내고 위기와 고난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주께서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그런 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그릇된 생각과 판단들, 그것을 붙잡거나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떨쳐내고 의와 거룩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마음과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 속에서 교회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봉사자들과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몽골의 새 생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현장 예배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각 연령층을 위한 온라인 예배를 매주 준비하여 여러 교회들과 공유하는 조슈아 무흐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전 재건축을 진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더욱더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몽골의 태평양과 시베리아와 동토의 땅까지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